네, 안녕하십니까. 차인호 수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가덕신공항 관련으로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임승차는 경제 전문가가 경계해야 할 가장 잘못된 태도가 아닙니까? 사과부터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 추진특별법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미 부울경 시도민들은 가덕신공항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별법 통과에 계속 반대하면 선거에 패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기정사실화되는 민심으로 보나 국회의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로 보나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가덕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일 것입니다. 계속 반대하면 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어차피 통과될 특별법이라면 숟가락이라도 얹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 한마디 충고 드립니다. 국민의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했다가 집권하면 무산시킨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십시오. 또 최근까지 가덕신공항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의 잘못된 입장에 대해서도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공짜로 가덕신공항 밥상에 숟가락이나 얹는 염치 없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입니다. 무기도식은 경제 전문가가 경계해야 할 가장 잘못된 태도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